아침부터 서둘러 온 이곳은 애틀란타 둘루스의 한 주방입니다. 애틀란타에서 제일 바쁘신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이곳에 들르시는 애틀란타의 여성 사업가 한 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려봅니다. 소파를 이렇게 바꾸셨대요. 어머님 태우시느라고. 아유, 세상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 데이케어로 점심을 씻고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배달도 하세요? 네. 아유. 아이고야, 맞아요. 관이 나고. 피아노도 가리키고. 네네네네. 네. 말하자면 유아원 비슷한 거죠. 면목 중에서. 아동이 150명 정도 됐었어요. 시어머님이 미국으로 가서 살고 계시니까 한참 됐었어요. 아, 어머님이 먼저. 네네. 그러니까 시어머님하고 시동생하고 네. 미국에 간 지가 좀 먼저, 훨씬 먼저 가셨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장을 들어오라고 이제 보내시기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아이를 위해서 가는 쪽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오게 됐죠. 네. 잘한 결정이었죠. 정말로. 네. 지금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변했지만 고민도 많고 무섭고 네. 그렇죠. 두렵고 무섭죠. 막 그랬어요. 맞아. 한국에서도 운전하셨어요 원래? 미국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미국에서 했어요. 아. 미국에 막 와가지고 있어요. 아, 운전 대단하시다. 이렇게 큰 차를 세상에. 네, 근데 운전 우리 식구들이 운전에 좀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네. 그래요. 운전 연습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서는 가서 면허를 땄어요. 다들 놀랬죠. 어떻게 면허를 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어쨌든 면허도 쉽게 땄고. 네. 운전하는 게 재밌어서 매일 타고 나갔어요. 매일 나가서 네. 이런 네. 길도 익히고 네. 뭐 이런 걸 해서 더 빨리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정착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운전 면허와 차인 것 같습니다. 바로 10분 정도 거리에 무지개 시니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애틀란타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과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한국어와 한국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이해가 안 들어갔다. 내가 줄게. 너는. 진짜 힘들어. 월수금 안 내도 좋게 나갈 수 밖에 없다. 응? 응?
고기가 엄청 커요. 생선이. 집에서 생선 해먹기가 제일 힘들어요. 냄새나서요? 냄새나서. 맞아요. 냄새나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어.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케이. 다시 본부인 더 파티 코리아에 도착해서 저희도 점심을 먹습니다. 김밥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냥 먹는 거. 그냥 안 바쁠 좋아하지. 때. 바쁠 때 그냥. 아유, 어떡해.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는 4시에 일어나요. 4시에요? 4시에 일어나서 4시 30분이면 집에서 나오죠. 매일? 네, 매일. 쉬시는 날도 있으신 거죠? 토요일은 양로원을 가고. 토요일도? 네, 토요일은 양로원을 올라가고 일요일은 월요일날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일요일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하루 종일 쇼핑을 하죠. 아니,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있죠. 있지만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도와달라 하는 수는 없는 거죠. 직접 다 이렇게 하셔야 그렇죠.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죠. 저렇게 이제 매일 필요한 일을 오다 하고 뭐 이제 딜리버리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장을 매일 가봐야지 알아요. 그러면 뭐가 세일도 좀 한다든가 뭐 필요한 게 아 이거는 이거 참 비싼 건데 이거는 세일을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놔야 되겠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장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접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걸 또 내가 싫어하면 못하는데 장에 가서 이렇게 힘은 들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고르고 보고 이러는 걸 또 좋아도 즐거워하니까. 하고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해요. 즐거워하고 아니,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좀 봐요.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여기 이제 선생님 네. 저도 아르바이트하러 들어 네. 오면은 항상 보면은 활기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좀 많이 배워요. 아, 예.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주저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뭘 겪어봐야 실패가 되든지 성공을 하든지 하잖아요. 혼자서 모래성을 쌌다, 지었다, 쌌다, 지었다. 소용없는 일이거든, 그게.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뭐 가진 게 없는데 뭐 무섭고 뭐 어떻게 또 어차피 빈털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이 좀 있었고요. 왜냐면 미국은 그래도 나가서 내일이라도 오늘 망했어. 내일 내가 직장을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뭐 먹고 사는 거는 하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죠.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예.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요. 조금 차별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먹을 거 없어도 오늘 일하러 나가면 그럼요. 먹을 게 생긴다. 그럼요. 근데 한국에서도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못할 게 없거든요. 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뭐 청소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청소도 네.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은 일을 하면 돈이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노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일요일 날 집에서 쉬려고 생각을 하면 막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막 소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님 막 이렇게 엔딩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스럽게 막 일을 하시지만 저는 사장님이 굉장히 여성성을 봤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옷 패션 감각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아니 굉장히 여성스럽게 또 보시더라고요. 하면 사장님 내면에 굉장히 그런 여성스럽게 부드러운 입고 면이 싶어서 입는 게 아니고 가리려고 하다 이게
몸이 너무 네. 이제 뚱뚱하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걸로는 안 되거든요. 불편해요, 입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몸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옷을 입다 보니까 드레스 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고. 왜 미국에 처음 와서요. 처음 자기를 픽업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오셔서 한 일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미국에 내려서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나는 정말 뉴욕에 내리셨다고. 네, 창문형 에어컨이고 지금도 그래요. 선풍기. 진짜로 미국에 대한 꿈이 뭐 영화 같은 데서 봤잖아요. 드레스 입고 파티하고 초원 같은 데서 그러다가 나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으로 다시. 미국까지 왔으니까 난 미국만 가면 다 만나는 줄 알았어요. 걔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걔를 보러 간다고 이제 거기를 우리 남편이 막 급하게 여기 미국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내가 낙스빌이라는 데를 갔죠. 어머, 낙스빌이라는 데 갔는데 이게 미국이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거의 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조금 못 살았어요. 1년 조금 못 살고 부활절이 돌아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뭐 아틀란타라는 곳에 한국 성당이 있어서 거기에 미사 보러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이제 아틀란타 온 거죠. 그 아틀란타 이제 한인 천주교회를 저기 돌아다니는 데를 갔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창회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아틀란타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 낙스빌이라는 데는 조그만 데였는데 여기 오니까 막 냉면집도 있고 중국집도 네. 있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어디가 뭐가 있었냐면 그때 조선옥 조선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야래양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 팔고 냉면 네. 팔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보다는 어쨌든 한인성당도 있고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 먹어야 되거든요. 아닙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근데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LA로 왔습니다. 아 좋은 데로 오셨네요. 어떻게 아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양로원도 지금 하고 함께 네. 하고 계시는데 그 양로원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구나. 네. 네. 한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를 좀 한국에서? 양로원에 갈 수 없냐. 그때는 코로나 때라 막 맞습니다. 한 달 여기 오면은 막 뭐 격리도 해야 되고 막 복잡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화로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웹사이트를 찾아보죠. 얼마나 좋았었어요. 그래 그렇죠. 알아보니까 또 뭐. 근데 정말 감사하게 다른 스태프도 모시고 가서 저희 어머니를 직접 모셔다가 이사도 다 도와주시고. 너무 해피하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또 마침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사회 그 소셜워크 공부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이제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행히 또 잘 오셨네요, 좋으신 분이. 아까 양로원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그 업체 좀 한번 쭉 읊어주세요. 사장님 운영하시는 거? 글쎄 양로원을 시작하게 된 일은 저희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뉴욕에 살고 계셨었는데 근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막 이랬는데 누가 여기 한인 양로원이 있다고 그래요. 네. 나는 한인 양로원이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양로원을 봤지 못 봤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열악한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야 내가 양로원은 미국 양로원과 훌륭하게는 뭐 못해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양로원을 하나 해볼까? 근데 보통 쉽지 않아요. 이게 양로원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네. 연구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는 그런 건데 여기서 양로원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 요양원? 네네 그렇죠. 요양원 같은 건데
가족들이 다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를 약간 치매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네. 24시간 볼 수 없는 케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양문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네. 오시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랑 다 이제 있으면서 봐드리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면회 오고 그러면 오고 또 자기 집에 또 며칠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네, 미국에 뭐, 살면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네네네, 걱정이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저도 젊은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맞아요.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아, 걱정이죠. 어릴 때 먹었던 게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쵸?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더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에서 50 몇 년 사셨어요. 왜냐면 19살 때 미국을 오셨어요. 미국을 오셔서 한국 음식 별로 안 먹고 사셨어요. 왜? 국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치매가 오시면서 영어를 싹 잊어버렸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서 한국 양원이 있다는 걸 듣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왔잖아요. 한국 음식만 잡수시라고 그런 거죠. 난 참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라든가 그치?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8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이상하게 뭐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뭐 파티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양로원도 음식을 여기서 해서 보내주고 네. 복지센터도 여기서 그렇죠 본부죠 음식의 본부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해서 주고 앞으로 이제 저기 널싱홈도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 그렇죠 대신 이제 셔틀버스처럼 네.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그거 타고 다니고 저도 여기 또. 추석에 왔었거든요 예, 예, 예. 음식도 게장, LA갈비, 그 캘리포니아 롤, 하죠, 뭐 나물, 각종 나물, 네. 잡채, 전. 음식을 정말 워낙에 네. 좋아하시고 그럼요. 나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행복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아, 맛있게 먹어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음식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순댓국 이거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틀란타에서 제일 맛있는 순대 거예요. 순대도 사가시고 김치도 사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네, 음식들을 네. 도시락으로 또 판매도 하시고 그렇죠. 김치 네, 특히 김치. 김치. 네. 김치 뭐 김밥. 순대 김밥 뭐 이런 거는 네. 여기 오셔서 살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와서 늘 사가셔도 되고. 네. 네. 사실 뭐 이거를 그렇죠. 팔아서 사장님 얼마가 남으시겠어요? 더 큰 사업체가 아니, 있는데 아니, 여기서는 뭐 그냥 큰 돈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요. 김밥 이거 뭐 5분인데 네. 두 줄에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여기서 음식에서 뭐 그렇게 네. 큰 이익을 치라는 건 없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양로원 계신 분들도 드시고 네, 센터도 드시고 하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넉넉하게 맛있게, 네, 맛있게 넉넉하게 드시게끔 하느라고 네.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여기 뭐 웹마스터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데 사장님 오면은 밥 먹고 가. 그럼요. 그쵸? 밥 먹고 가. 누구든지 오시면. 네, 그 말이요. 되게 정감있고 따뜻해요. 네, 네. 밥 그러니까, 먹고 가. 그럼 나중에 뭐 밥 먹는 데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가면 안 돼. 누구나 됐든지. 되게 이렇게 무신이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한테요. 이 밥 먹고 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꼭 이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밥 먹고 가. 이거는 굉장히 따뜻한 뭔가가 있잖아요. 요즘에 여기 애틀란타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오시고 싶으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이 애틀란타 타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문의가 맞아요. 되게 많대요. 맞아요. 그런데 오시려면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먹고 살 게 없다. 미국 가면 뭐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데 그건 우리도 느끼지만 건강하면 네. 할 수 있는 일 많잖아요. 근데 당장 영어도 안 되고 그럴 때 일자리가 어떻게 만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영어로 먹고 살 사람은 많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을 분들 겁이 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한국 사람이 지금은 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나는 아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가 필요해? 비행기 사가지고 오면 되지. 그런가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시면 정말 된답니다. 근데 그게 살다 보면 다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냐. 그렇죠. 할머 부부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그럼요, 그럼요. 아직도 미국은 괜찮다.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기 좋아요. 좋죠. 저도 여러 도시 많이 살아봤는데요. 여기처럼 그래도 뭔가가 물가 조금 싼 게요. 마음이 확 터졌는데 주부라서 그런지 조금 물가가 조금 싼 게 확실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한국 음식 마음대로 먹죠. 또 나이 먹어서도 제가 그 무지개 가보니까요. 나도 다니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좋아.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요. 미국에 오면은 막 감옥살이 할 거라고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왜 가냐 감옥살로 가냐 그러세요. 근데 너무 재밌고 세상에 음식이 너무 좋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시죠. 그러니까요. 행복해요. 근데 본인. 다가 아니라 여기 애틀랜타. 그렇죠. 생일파티 해주면 되고. 그럼요. 어느 자식이 그렇게 생일파티를 그렇게 해줘요.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는 뭐 사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댈 필요도 없고 필요 없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국 복지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시니어 사업이라는 걸 꼭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래 못 할 것 같고 사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내가 내 엄마를 모신다는 느낌으로 시작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트가 가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오래 못해요. 그렇죠? 양로원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또 가슴 아프죠. 그렇지. 그게 또 한참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 후유증이. 오늘 그러면 스케줄은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내일 또 새벽에 내일 아니죠. 내일 토요일이니까 새벽에 안 돼요. 네, 저도 새벽에 못 나와요. 새벽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뭐 9시쯤 여기서 보든지 10시쯤 보든지 합시다. 네. 네네. 피곤하시니까 하여튼 오늘은 쉬시고요. 네, 저도 내일 또 그럽시다. 저 뭐 주시게요? 눈치락까지 가. 감사합니다. 팥죽도 있고 호박죽도 있고 맛있어 이런 네. 거. 그리고 내가 삼부고 이렇게밖에 안 받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내는 여성성이 있으시다니까. 아유 뚱뚱해 그렇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 아유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이러는 옷을 못 입어. 뚱뚱해서 어떻게 했냐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유, 그걸 다 누가 내려줘? 아유. 아직 저쪽이 있잖아. 있잖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